네. 혹시 의사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앓느니 죽겠다라는 사람. 그러면 치과 의사가 미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 한의사가 미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밥이 보약이다라고 하는 사람. 산부인과가 그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산부인과가. 네, 알겠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학원 강사가 미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 집에서만 공부하는 사람? 아닙니다. 개천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가 미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보호시사 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돌아볼 가치도 없는 그러한 미워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제가 금요기도회 때 설교했었는데 은혜가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적으신 분 빨리 찾아보시죠. 네, 은혜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을 제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신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이 참 지혜와 이 거짓 지혜에 대해서 설명한 이 야고보는 4장 1절에서 이제 6절까지 우리가 이 거짓 지혜를 극복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로 죄악된 욕심, 즉 정욕을 이겨야 한다라고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쾌락을 이겨야 한다라고 해서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거짓 지혜를 이기는 기도와 또한 은혜 가운데서 특별히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죄악을 이기는 능력인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앞서 6절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은, 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으로 구체화시키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따르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목자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또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꺼낼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쾌락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기 왜 어렵죠? 왜 어려우신가요? 왜 어려우셔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인가 좀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부담스럽게 우리가 여겨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자신의 믿음에서 이것까지 순종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부담이 되는 순종 앞에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조금씩 조금씩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그 큰 그러한 부담에 부담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도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이 쌓여서 더 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순종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요구되는 순종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 안 되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무심코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간단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 계획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자신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신 것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순종할 때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어도 순종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이 어린 여자아이가 예쁜 인형을 가지고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딸에게 이 아빠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딸이 가지고 놀던 그 인형이 이 여자아이가 아빠에게 소개하면서 이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인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아빠는 갑자기 딸에게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인형, 너무나 소중한 그 인형을 지금 저기 있는 벽난로에 내가 던져 놓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어린 딸은 당황스럽지만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기가 지금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인형인데 그 인형을 아빠가 지금 불 속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망설이는 딸에게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이유는 말할 수 없어. 그런데 너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에게 맡길게. 정말 네가 아빠를 신뢰한다면 그 인형을 벽난로에 한번 던져보겠니? 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아빠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과감하게 그 인형을 벽난로에 던졌습니다. 벽난로에 타고 있는 인형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딸을 보며 아빠는 안에 들어가서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들고 이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인형보다 더 크고 더 예쁜 인형이었습니다. 선물을 풀어본 딸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 좋아하는 딸을 보면서 아빠는 이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빠는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너에게 가르치고 싶었어. 그래서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 거야. 그때 내가 아빠를 믿고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보렴. 그러면 너는 언제나 그 순종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에 나아가는 비결은 바로 순종입니다. 때론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보여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가장 최선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 보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축복과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너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너희를 이끌어가는 그 마귀를 너희가 이겨나가라. 그 마귀에 너희가 더 이상 끌려서 살아가지 말고 누구와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도움을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지성소, 즉 시온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란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또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방법은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 예배 나와서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출근하는 그러한 길 속에서, 또 운전하는 그 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죠? 이제 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걷기 운동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걸으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걷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실 분도 많이 있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운동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내가 바쁘다는 그러한 핑계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놓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누릴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 것처럼 여기고 모든 상황에서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세상을 이길 능력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성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손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죄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구원하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가 둔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망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 큰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가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빙하가 녹아서 이제 얼음 덩어리가 이제 떠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그 얼음 덩어리에 이제 사체가 죽어 있는 얼려져 있으니까 이제 좀 싱싱했던 그런 사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수리는 그 시체를 이제 먹으려고 손살같이 얼음 덩어리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발톱으로 그 얼음 덩어리를 고정시키고 이제 날카로운 부리로 얼음을 파헤쳐서 그 이제 시체를 쪼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먹는 사이에 얼음 덩어리는 계속 흘러서 이제 그 폭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폭포 소리를 들은 독수리는 얼음이 떨어지기 직전에 날개를 펴서 힘차게 날개를 저으면서 얼음을 박차려고 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날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네, 먹이를 먹는 사이에 발톱이 점점 이제 박혀지면서 그 박혔던 얼음에서 이제 굳어지고 얼어지면서 이 발톱이 거기에 고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눈앞에 먹이에 정신이 팔려서 이 발톱이 얼어붙은 것도 모르고 결국 독수리는 그 얼음 덩어리와 함께 추락하여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죄가 이와 같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쾌락에 빠져서 우리의 그러한 기쁨, 우리의 이익만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 결국에는 그 쾌락과 함께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쾌락을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죄로 인해서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의 스칼라 산타라라는 그 성당에서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또 내려오는 그러한 고행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고 내리면서 또 계단에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웠지만 무엇인가 자기의 마음에 기쁨이 또 용서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무거운 마음으로 괴로이 그 계단을 오를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로마서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그 고행을 한다고 자신의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한 어떤 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죄를 끊어야지 한다고 해서 그 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즉 우리가 하나님 옆에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회개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회개했는데
우리가 또다시 넘어졌다면 다시 그 주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회개하십시오. 죄를 짓는 것이 싫어지고 죄가 싫어지면 우린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또한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죄만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한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